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오늘도 서울 날씨가 35도까지 치솟아가지고 진짜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땀이 비오듯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귀가를 해서 이제 영상 촬영을 준비를 하는데, 지치고 피곤한 하루지만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촬영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그저께죠. 그저께 리미킹이 새로운 뮤직비디오 모터 갱이라는 영상을 갖고 왔는데, 저는 이 곡 뭐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2024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한 몽골 힙합 중에 일단은 최고의 곡입니다. 뮤직비디오도 미쳤어요, 연출이. 제가 리미킹에 대한 생각을 좀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저 리미킹을 볼 때마다 러프라이더스, DMX 같은 래퍼들이 생각이 난다 이거죠. 러프라이더스라고 하면은 DMX가 소속된 90년대 뉴욕 힙합을 주름잡던 유명 레이블이었죠. 뭐 DMX뿐만 아니라 스위즈 비츠, 이브, 뭐 더 록스, 뭐 이런 팀들이 막 소속된 아주 짱짱했던 레이블인데, 이 레이블의 정체성에는 음악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 컬처에 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DMX의 뮤직비디오 중에 뭐 누구나 다 아는 힙합 클래식 명곡인 뮤직비디오 Rough Riders Anthem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첫 장면이 뭐죠? 모터사이클 고개 운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DMX의 뮤직비디오의 상당수는 모터사이클이 등장하고 고개운전을 하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와, 그 후로부터 십수년이 지난 뒤에 모터사이클 문화를 영상마다 보여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준 래퍼가 누가 있었죠? 바로 밍밀리죠. 최근에는 그 DDY의 동성, 예, 그거 때문에 잠잠한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밍밀리가 있습니다. 이 모터갱이라는 뮤직비디오가 리미킹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비디오가 된 것 같고, 그가 보여주는 어떤 모터사이클 문화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영상에 녹아 있습니다. 저는 모터사이클의 그런 고개운전에 대한 명칭들을 잘 몰랐는데, 저도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모터사이클의 앞바퀴를 하늘 위로 들고 운전하는 방식이 바로 윌리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DMX의 뮤직비디오에 상당 부분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터사이클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뭐 에이셉 펄그 같은 래퍼들이 BMX 같은 자전거로 이제 고개 운전을 하는 영상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 이 곡이 제가 2024년에 들은 몽골 힙합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최고의 곡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이 곡 자체가 리미킹 그 자체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개성이 너무나 강렬하게 드러나고 이 사람의 장점이 너무나 극대화된 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세한 거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킹의 모터 갱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제가 이거 뮤직비디오를 얼마나 돌려봤는지 몰라요. 와, 그리고 몽골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바이브가 있잖아요, 연출적인 면에 있어서. 와, 이게 되는 걸 보고 또 놀랐어. 하하. 야, 우후후후후, 야, 씨잇. 그냥 그 리미킹의 평소에 그 공격적인 래핑 스타일이 있잖아요. 모터갱 하면서 이렇게 막 포효하듯이 막 내지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가 이 곡이 보통 곡이 아니라는 것을 이따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이런 훅 하나 만드는 거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데,
이 샤우팅하는 창법으로 모터갱 하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 곡이 얼마나 중독성이 있는 곡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도 플로우가 그냥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지 너무나 강렬하게 뇌리에 박힐 정도로 비트와 래퍼의 플로우가 진정한 하나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곡 같아, 이 곡은. 와,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이런 뮤직비디오 현실적으로 못 찍어요.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리고 정말 다양하고 세밀한 교통 법규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거를 한국의 길거리에서 촬영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러프라이더라는 걸 보여주려는 아웃핏 같은 것도 있잖아요. 폭스 레이싱 절지 같은 거 있고. 야, 이 곡은 피처링 하나 없어도 그냥 빛나는 곡이야. 와, 장관 아닙니까? 저 진짜 모터갱들이 거리를 그냥 질주하는 장면들을 탁 보여주는데, 와, 순간 뭐 DMX나 밍밀리 뮤직비디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이게. 모터갱, 모터갱. 와, 진짜. 아, 저는 이 곡 듣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취향에 너무나 잘 맞는 곡이라서 그런지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 와, 훅도 이렇게 야마 있어. 그리고 일단 랩이 빡고 없잖아요. 그냥 빡세죠. 저같이 이제 오랫동안 힙합을 들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듣기에 반가운 랩벌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 래퍼들의 랩 스타일이 별로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벌스 자체에서 탄성이 있고 긴장감 있고 쫀쫀함을 느낄 수 있는 게 공격적인 플로우를 보여주는 래퍼들한테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 곡을 제 취향이라고 말하지만 대중성이 없을 수는 있어요. 와, 이 장면 지하차도 같은 데를 탁 빠져나오면서 모터사이클 군단이 그냥 막 딱 이렇게 화면에 나타날 때 있잖아요. 와, 이건 진짜 장관이더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DMX 장례식 때도 저 러프라이더스,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을 탄 운전자들이 DMX의 관이 있는 차량을 주위를 맴돌면서 뉴욕을 한 바퀴 삥 돌잖아요. 그때 진짜 장관이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이거는 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고개 운전이나 과속에 대한 이슈로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이 아닐까. 아, 이런 것도 영상에 담는구나. 한국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영상 못 찍어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모터갱 야, 와, 이거는 지금 8월 포함해서 12월까지 5달 남았는데 제가 들은 몽골 힙합 중에 올해는 현재까지 이 곡이 넘버원입니다. 어떤 미국의 유명 래퍼들이 갖고 있는 음악적인 바이브를 자기식으로 승화시켜서 음악에 잘 녹여내는 래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보면 어떤 DMX 그리고 러프라이더스라는 레이블이 갖고 있는 모터사이클 문화에 대한 어떤 오마주? 혹은 뭐 그런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이제 재해석하는 움직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DMX라든가
밍밀 같은 래퍼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개성이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니면 흉내낼 수가 없는 뭔가 그런 게 돼버렸어. 한국에서도 그런 래퍼를 못 봤거든요. 그런데 몽골의 리미킹이 대규모 모터 갱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준다. 와 진짜 대단했고, 그러니까 연출 자체가 그냥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에 견주어 봐도 이게 밀리지가 않는다. 도파민이 터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딱 한마디로 설명하면 러프라이더스의 재림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 해봅니다. 몽골에서, 그리고 또 배경이 몽골이니까 이런 바이브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와 저는 리미킹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반응 영상을 찍으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1월부터 8월까지 들었던 몽골 힙합 중에 전 이 곡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